안녕하세요. 붕이 아이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생긴 크라운을 한번 접어볼 건데요. 저는 이렇게 세 종류의 세 종이로 접을 거예요. 일단 이 크라운의 무늬가 노란색이 되기 위해 노란색을 앞으로 해서 가로, 세로,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. 지금 가운데를 만들기 위해서 가로, 세로, 대각선을 접고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네 개의 꼭지점이 가운데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네 개의 꼭지점이 가운데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엔 전부 펴주세요. 그 다음에는 이 양쪽 가장자리가 중심선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 대각선이 보이시나요? 세모 부분. 이 대각선을 따라서 이렇게 벌려주고 반대쪽도 벌려주고 위쪽을 덮고 이렇게 접어주세요. 양쪽을 한꺼번에 이렇게 접으셔도 돼요. 그 다음에는 여기 한 번 더 대각선이 나오죠? 이 대각선을 따라 한 번 더 이렇게 접었다 펴주고 여기 틈을 벌려서 사각 주머니를 만들어줍니다.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그냥 이렇게 벌려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더 쉽게 된답니다. 네, 그 다음에는 이 네 개의 꼭지점이 이 꼭지점이랑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
그렇게 다음엔 한 번 더 4개 꼭지점이 여기 가장자리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이번엔 가장자리네요. 자, 그 다음에는 초록색으로 이번엔 접고 싶은 색이 뒤로 오도록 해서 가로, 세로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는 이 네 개의 꼭지점들이 가운데에 만나도록 이동시켜 주세요. 그 다음에는 뒤집어서 한 번 더 네 개의 꼭지점이 가운데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엔 한 번 더 뒤집어서 네 개의 꼭지점이 가운데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엔 뒤집어서 여기에 끼워 넣어줄게요.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. 자, 그 다음엔 다 덮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접었다가 펴고 반대쪽으로도 접었다가 펴고 네모자식의 카오스 팬텀 찾는 방법이랑 거의 비슷해요. 아무튼 이 두 개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. 그 기준에 맞춰서 그 두 개의 끝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렇게 하면 가운데를 넘게 되죠. 그 다음에 이렇게 접으면서 이 세모 부분이 접히도록 하게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접었다 펴고 또 한 번 접었다 펴서 이 층으로
깨끗만으로 넣어서 접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는 여기를 내려접어 주세요. 그 다음에는 한 이만큼을 올려접어 주시고요. 여기 살짝 희미하게 보이는 가운데 중심선 보이시나요? 거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살짝 올려접으시면 돼요. 나머지 세 군데도 이 모양이랑 똑같이 만들어 줄게요. 먼저 합접기 하듯이 이렇게 모아잡고 펴고 두 개의 끝을 기준으로 접고 내려 접으면서 작은 세모 부분이 접히도록 하고 이 양옆을 접었다가 펴고 세모로 집어넣고 끝을 내려잡고 올려잡고 하나의 끝을 기준으로 잡고 나머지 두 군데 나머지 한 군데
자, 그 다음엔 여기를 이렇게 올려줘가지고 나머지 한 겹도 올려줘봐주세요. 전 차례로 올려줍지 않고 한꺼번에 접어줄게요. 자, 그 다음 마지막 단계 그립을 끼워줄게요. 일단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는 여기 해서 이 정도 띄워 잡아주세요. 대충 이 정도 띄워 잡으시면 돼요. 띄워 잡았다면 여기 X자가 나오실 거예요. 그 다음엔 한 번 더 이렇게 잡아주세요. 이번엔 검은 X자죠. 한 번 더 이렇게 잡아주세요. 마찬가지로 띄워서요. 이제 그 다음엔 뒤집어서 여기를 이렇게 한번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자, 그 다음 여기에 끼워주면 이렇게 해서 크라운이 완성이 됩니다. 자, 여러분도 크라운을 완성할 수 있었나요? 자, 그럼 저는 더 멋지고 쉬운 종이접기로 돌아올게요.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